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미국 시장은 간밤에 반등했는데 네. 반등하고 나서 보니까는 기술적으로는 뭐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가요? 예.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던데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다면 뭐가 다른지 그렇죠. 얘기해 보시죠. 예. 장 초반에 이렇게 나스닥만 놓고 보겠습니다. 장 초반에 큰 폭으로 하락을 출발합니다.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이란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예전에 이라크 전쟁하고는 이란하고의 이제 전쟁은 차원이 다르거든요. 베트남 참전 가능성이죠. 네, 왜 그러냐면 이란은 약 8,5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이라크는 2,000만 명밖에 안 돼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라크는 평야 지역이 많기 때문에 타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공습이 가능하지만 이란 지역은 거의 대부분 다 산악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공습이 여의치가 않거든요. 그리고 그 이라크는 뭐 순위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국론 분열이 좀 많았었는데 이란은 시아파가 90%예요.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라크는 그 위쪽에 크루드족, 그 다음에 밑에 쿠웨이트 쪽에서 같이 이제 와서 부딪혔다라면 이란은 주변에 시아파 벨트가 따로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기도 쉽지가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경우로는 갈 가능성 높진 않아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그 시아파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아이젠하워가 2차 세계대전의 명장이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사망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시아파 쪽에서는 거의 전설적이에요. 그런 인물이고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건들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란 쪽에서는 큰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그 발표를 안 하고는 있는데 일단 좀 더 추모 기간을 지나고 나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에 그 나오는 거 뭐 붉은기. 붉은기 그게 뭐 수백 년 만에 저기 올라갔다는 네, 맞아요. 그러면서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시아파 쪽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어요. 자, 그 말은 이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로 해서 끝나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이 조금 뭐 흔들릴 때마다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함으로 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. 그러니까 또 분석, 어떤 사람이 분석하는 거 보니까는 이제 IS는 그냥 무장 단체니까 그냥 뭐 저기 그 민간이든 뭐든 그냥 닥친 대로 사살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그 이란은 정상 국가잖아요. 네. 그러니까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이제 9.11과 같은 일은 없을 것 같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군 기지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. 근데 이스라엘을 건드릴 가능성은 높지는 않 많지 않죠.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도 저기 그 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. 네타냐후가 이상한 소리를 해버렸잖아요. 핵무기에 대해서 NCND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었던데 이번에 갑자기 우리도 핵무기 있다고 바로 이제 그 발언을 취소하긴 했지만 이제 그 내용 자체는 만약에 이란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있으면 이스라엘도 제재를 가야 되거든요. 그런 걸 보면 다 공공연한 비밀들을 그렇죠. 일단 문제는 그 이게 전반적으로 그 이란 전체 지금 현재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.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입장에서 이란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론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경하게 발표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슈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. 물론 이제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악수하고 협상을 벌이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. 모양이 안 쉽지가 않죠.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는 가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면전이 되면 국제유가 폭등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좀 빨라질 수가 있고요. 만약에 이제 장기적인 이슈가 이제 불거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. 그 부분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.
더 나아가서 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아졌었는데 이 이슈가 좀 빨라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뭐 심리지표들이 무역협상에 대한 타결로 인해서 소폭 개선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순환적 경기 개선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. 근데 그 상단이 막혀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경기 둔화 이슈로 확산될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전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트럼프도 그러잖아요. 이건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는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폼페이오나 뭐 이런 쪽이나 대부분의 행정부 관계자들이 뭐 대부분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전면전을 좀 없애는 그런 내용들로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뭐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는 미국을 비난을 하면서 전면전을 이제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발표들을 했었고요.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제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. 장 초반에 그 이슈로 인해서 하락 출발을 했지만 반등을 줍니다. 이게 이란 이슈가 해소가 돼서 완화가 돼서 올라갔던 게 아니라요. 좀 보면 이 알파벳, 넷플릭스, 뭐 세일즈포스, 그 다음에 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을 하게 되면 상당히 수혜를 받기 때문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그 투자 의견 이번에 CEO가 바뀌면서 CEO가 뭐 새로운 전략이라 이런 걸 펼치면서 향후에 매출 급증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상향 조정도 됐거든요. 그러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 다 빠졌어요. 특히 이걸 보시면 마이크론이나 AMAT 뭐 반도체 장비업체 스카이워크 이런 애들이 다 밀렸습니다. 왜? 애플은 좀 반등을 줬지만 장 초반에 애플도 빠졌었어요. 애플이 올 하반기에 5G 폰 발표한다라고 했잖아요. 근데 그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. 그래 버리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악재거든요. 왜냐면 올해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게 그 데이터 센터하고 5G 폰이었는데 이게 지연돼 버리면 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.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나머지 이제 뭐 그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섹터들이 좀 밀리는.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란과의 관계 속에서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경우가 나오지 않은 이상에서는 뭐 일단은 빠지면 최근 들어 상승 여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죠. 그런데 이제 2분기 들어서부터는 1분기 말고 2분기 들어서부터는 그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둔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 증시도 상승이 제한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이라면 대체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. 특히 미국도 보면 그 이게 미국의 4분기 이번 이제 실적 발표가 곧 있잖아요. 이게 이번 4분기도 마이너스 현재 1.5.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 다 마이너스입니다. YY로. 이렇게 실적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. 왜? 미국 경기가 좋아서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미국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 여파로 인해서 여타 국가에 대해서 상승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올해는 골드만삭스라든지 일부 투자은행들이 그 각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목까지 차왔다. 더 이상 이제 없을 것 같고,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 그 과거와 달리 크게 급증할 여지는 없다라는 점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더 나아가서 보면 그 S&P 500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포워드 PER이 18.3배입니다. 근데 5년 평균이 16.7배, 10년 평균이 14.9배.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요. 이런 상황에서 기업 이익 자체가 뭐 큰 폭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은 매물 출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. 네. 이렇게 돼버리면 악재성 재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. 그 결과는 결국은 그 2월달, 3월달 넘어가면서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이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아직 시간이 다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돼요? 그러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이미 관련된 내용이 부각이 됐었잖아요. 하고 1.2% 1.3% 상승을 하다가
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었잖아. 그리고 어제 1% 하락을 했고, 그래서 고점 대비로 보면 2.5% 정도 하락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. 이미 많은 부분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는 유입될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향후에 그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여기서 상승폭을 큰 폭에 이어가기보다는 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으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서명이라든지 뭐 이런 요인들을 거치면서 매물 수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놓고 본다라면 반등을 주더라도 그 차익 실현 매물 처리 때문에 좀 부진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. 방금 전에 그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밀렸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시장 흐름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